안녕하십니까, 역TV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전장의 명품 무기, 통칭 알라의 요술봉으로 불리우는 RPG-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요술봉은 매직스틱으로 유명한 비의 그것이 있지만, 무기의 세계에서는 통칭 요술봉으로 통하는 러시아제 명품 무기 RPG-7이 있는데요. RPG 시리즈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, 소련이 신무기를 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이쯤 소련은 강력한 방어력을 지닌 독일 탱크들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었는데요. 무기는 귀하고 사람은 남아도는 소련의 특성상, 이를 보병에게 강력한 중화기를 휴대시켜 전황을 타개하기로 결정합니다. 그나마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미국의 바주카와 독일군에게 노획한 대전차 무기 판처파우스트를 이리저리 뜯어보고서야 겨우겨우 RPG-1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1945년 히틀러의 자살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제대로 실전 배치도 못하게 되었죠. 허나 여기서 가능성을 본 소련의 지휘부는 곧장 후계기의 개발에 착수했고, 1948년 드디어 RPG-2가 개발되었는데, 과연 러시안 후기 기본인 근육 러시아 남자가 아니면 쉽게 쓸 수 없는 우람한 자태를 자랑했습니다. 이 RPG-2는 RPG-1과는 다르게 실전에서 맹활약했는데요. 베트남전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의 빨간 베트콩군들이 미국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. 미국의 바주카포를 받아 러시아식으로 개발한 RPG에 미국이 두드려 맞는 형국이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RPG-2가 보여준 성능에 크게 만족한 소련은 더 강력한 RPG 개발에 돌입했고, 1961년 드디어 그 유명한 RPG-7 대전차 로켓을 완성시킵니다. 헬기든 전차든 로켓 한 방으로 파괴하는 상남자의 파괴력과 소련 무기 특유의 안정성 높은 구조에 미제나 독일 제와는 다른 부담없는 가격으로 최고의 효자 무기가 되었으나, 문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 출중했기에 소련이 붕괴한 후 전세계 테러리스트들이 RPG-7을 돌려쓰기 시작했습니다. 전장을 누비던 명품 RPG-7이 이제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의 베스트 브랜드가 되고 말았죠. 10만원도 안하는 로켓 한 방으로 60억짜리 미제 헬기가 떨어지니 가히 가성비의 끝판왕이며 그야말로 요술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.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1993년 모가디슈 전투에서 블랙호크 두 대를 격추하기 위해 소말리아 민병대가 난사한 RPG-7 탄두가 무려 500발에 달하는데, 막상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였다고 합니다. 이슬람권에서는 AK-47, 도요타 픽업트럭과 함께 RPG-7은 알라의 3대 신기로 불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. 사실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는 한평생 별로 마주할 일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, 저 북조선의 빨간분들은 무려 분대마다 RPG-7이 한 대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외로 가까운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명품 무기인 RPG-7이지만 변화하는 전장에서 계속 요술봉의 위치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. 비슷한 골동품인 AK-47은 애당초 사람을 죽이기 위한 병기이기에 별 상관이 없지만, 대전차 화기는 그 대상인 전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의 주력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RPG-7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죠.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상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RPG-7은 AK-47과 함께 근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하고
가장 혁신적인 병기라 할 수 있으며, 비록 지금은 테러리스트들의 상징 같은 무기가 되었지만,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이는 테러가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장비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이상으로 RPG7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